뚝딱 안녕 친구들, 뚝딱이가 왔어요. 어디선가 좋은 향기가 나는걸? 아하, 꽃집이 있었구나. 향기로운 꽃향기가 솔솔솔 풍기고 있어. 꽃을 저렇게 화분에 물을 넣어서 담아두면 조금 더 오래 꽃을 볼 수가 있대. 나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있었으면 좋겠어. 금방 확 하고 폈다가 확 시들어버리면 너무 아쉽고 속상하잖아. 꽃이 시든 건 마치 우리의 몸이 아야 아파서 힘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을 것 같아. 너무 슬퍼. 그럼 우리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만들어주면 어때? 좋았어! 나와라! 뚝딱! 짠! 꽃을 보관할 수 있는 화분이랑 가을에 볼 수 있는 예쁜 꽃들이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여기는 색깔이 있는데 여기는 색깔이 없네. 소품에서 본 꽃들도 이렇게 알록달록했는데 왜 여기에는 색깔이 없지? 꽃에 색깔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어 보인다. 우리가 그러면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자! 변신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줄기와 꽃잎이 저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 그렇다면 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걸까? 설마 예쁜데 더 이뻐 보이려고? 만약에 꽃들의 색깔이 다 없어지고 한 가지 색깔만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모두 생각 주머니 열려라! 그럼 뚝딱이는 지금부터 한 가지 색깔보다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색칠해 볼게. 너희들도 색칠해 봐. 이렇게 반짝반짝 꽃들도 아름답게 변신했으니 이제 떼어서 볼게. 벌써 향기도 솔솔 나고 있는 것 같아. 역시 알록달록 여러 가지 있는 색깔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나만의 꽃들도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나는 이름도 지어줄래. 얘는 팔랑팔랑 잘 움직이니까 팔랑이. 얘는 만지는 게 보돌보돌보돌, 아 느낌 좋아. 그래서 보돌이. 얘는 뭔가 퐁퐁퐁 튈 것 같으니까 퐁퐁이라고 지어줄래. 마지막으로 너는 뭔가 사랑사랑하는 사랑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얘는 사랑이라고 지어줄래. 그런데 이 꽃들을 이렇게 그냥 바닥에 두면 시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 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을까? 아! 여기에 화분이 있대. 우리 그럼 화분을 먼저 만들어주자. 먼저 이 화분은 육각형이야. 자, 그러면 여기를 접어주고 이렇게 쏙쏙쏙 여기 앞으로 쏙쏙 꾹꾹 눌러줘. 그런 다음에 여기도 접어주고 이 앞에도 접어주면 쏙 넣어보자. 이제 들어갔네. 그 다음에 이 날개 부분은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어줘. 여기도 이렇게 쏙 집어넣어. 화분 완성! 자, 우리 이 화분도 조금 꾸며보자. 내가 준비한, 나는 사랑이 넘치는 뚝딱이니까 하트를 많이 그려줄래. 여기에는 나만의 화분이니까 이름도 적어줘야지. 꺾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두면 화분을 아무도 꺾지 않을 거야. 이제 꽃들이랑 풀들을
들지 않는 화분이 되겠지? 앞을 보고 뒤를 봐도 너무 알록달록 예쁘다. 집에 가져갈 거야. 이제 내가 만든 화분, 친구들이 만든 화분을 모두 모아서 특별한 꽃가게를 만들어보는 거야. 꽃가게에는 화분 말고 꽃다발도 있대. 우리 원에 있는 스카프나 천을 이용해 꽃들을 돌돌돌돌 감아서 꽃다발도 만들 수 있겠다. 먼저 꽃가게를 위해 짠! 이거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큰 꽃가게 현수막들이 있지. 이 앞에서는 친구들이랑 꽃을 사고 파는 꽃가게 놀이도 할 수가 있어.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꽃집을 가보는 거야. 거기에서는 나의 소중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손인장이나 화분을 사서 키워보는 건 어때? 오늘 뚝딱이도 집에 갈 때 예쁜 화분을 들고 집으로 가야겠다. 너희들이 만든 꽃가게와 예쁜 화분을 뚝딱이한테도 보여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뚝딱이가 너희들의 작품을 모두 모아서 공유해줄게. 다음은 또 어떤 걸 만들어볼까? 그럼 다음에